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가로 스윙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로 스윙의 비밀. 예. 우리 여러분들 비밀 좋아하시죠? 예. 비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없죠. 예. 은밀한 비밀.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가로 스윙의 연습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를 믿고 연습을 하신 분들은 많은 조금 나은 포인트를 느끼셨을 거예요. 예. 이 포인트의 스윙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그죠? 가벼워지고, 좀, 수월해졌죠, 그죠? 우리가 포인트의 스윙을 가볍다, 그죠? 좀 수월하다는 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칠 때 근육, 우리가 근력, 이 근육의 힘을 조금 효율성 있게, 그죠? 세는 힘 없이, 쓰는 거라고 보면 되죠. 가로 스윙의 비밀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쓸데없는 힘이 새는 걸 줄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이 높이의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최대의 이 근력의 근육에 우리의 힘을 최대로 증폭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 공을 우리가 공에 이 스핀을 줄 때 라켓을 빼서 이만큼을 드랍을 하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만큼을 드랍을 하고 이 높이의 공을 치게 되면 공이 그렇게 파워 있게 공이 감기진 않습니다. 예. 헤비 탑스핀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라켓을 빼고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이 드랍이 많이 되면 이 근손실이 오죠. 예,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높이 점프를 하는데 그죠? 점프 할 거라고 밑에서 이렇게 장시간의 힘을 모아 놓는다고 높이 뛰진 않죠. 예, 최적의 그죠? 최적의 힘을 낼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가로 스윙으로 이 근손실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최대한 이 드랍을 줄이고 그 폭발적인 그런 응축된 힘을 쓰는 게 가로 스윙입니다, 여러분. 예. 댓글에 보니까 가로 스윙을 하면 너무 플랫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플랫으로 맞출 수도 있고 여기서 약간의 이 드랍을 살짝 이루어내시면 헤비 탑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로 스윙의 효과입니다. 네. 가로 스윙의 비밀이죠. 자, 오늘 시간에는 설명이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가로 스윙의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가로 스윙이 심오해요. 왜 가로 스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저번 주에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자, 슬라이스성의 라켓을 헤드를 들고 손목이 밑으로 헤드를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공을 쳐라. 그죠? 끌고 내려오는 느낌. 헤드를 버트겜이 리드한 느낌으로 손목을 당겨 당겨주면서 임팩트를 하라고 제가 했죠, 그죠? 자, 이, 우리 버트갭이 리드한다. 단순히 있잖아요, 그죠? 버트갭이 리드한다가 아니고, 버트갭을, 라켓 헤드를 당겨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포워드 스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한 이 응축된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헤드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내려오는, 내리는 힘까지를 쓸 수 있죠. 순간적으로 드랍이 되면서, 이 라켓이 그냥 단순히 드랍이 되고 여기서 보세요. 이 라켓을 빼서 그냥 드랍 올려치는 게 아니라 이 드랍 자체도 우리가 헤드를 당겨주는 느낌으로 이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다운되는 속도도 높일 수가 있죠. 헤드를 당겨버리면. 그죠? 그게 이 가로 스윙의 우리 헤비 탑스핀이나 이 근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없이 그냥 드랍에서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없이 그냥 드랍과 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느낌이죠. 보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숙련자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약간의 힘이 드랍할 때도 약간의 힘이 더 가는 점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이렇게 약간 그죠? 밑에 이 헤드가 여기서 약간 떨어질 때 힘이 없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여기서 드랍할 때 약간 우리가 당기는 힘을 추가를 해주면 보세요. 그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칠 때 보면 이 백스윙에서 여기서 라켓을 들고 있다가 여기 우리 포워드 스윙에서 좀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죠. 뭔가 힘을 모으는 듯한 쪼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그죠? 폭발하듯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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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가르쳐 드렸던 연습 방법을 하시면 이게 뭐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물론
하루 이틀 뭐 한 5분만 10분만 해도 감이 좋아질 수 있으나 그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해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헤드를 내리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라켓을 당겨주는 힘에서 우리 손목에 코킹이 발생돼요. 예. 손목에 코킹. 여기서 그냥 단순히 들어서 아니라 여기서 힘을 한 번 더 손목에서 응축시켰다가 당겨주는 손목 코킹이 발생됩니다. 자, 보십시오. 손목을, 자, 우리 ATP 선수들이 라켓을, 프로, 남자 선수들이 라켓을, 여자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약간 빠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지만, 프로 선수들은 뭐, 조코비치 나달이나 페더러나, 그죠? 뭐, 잭삭스 같은 포인트를 잘 치는 선수들은 거의 다 이 손목이 먼저 빠지죠. 그죠? 예, 네, 왜냐면, 자, 우리가 그냥 여기서 라켓을 이렇게 세우고 내려는 힘보다 이게, 그죠? 손목이 먼저 빠지고 헤드가 둘러와서 내리는 힘을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그죠? 응축된 힘을 쓸 수가 있겠죠. 예, 네, 그 힘을 가지려고 더 우리 프로 선수들이 라켓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프로 ATP 선수들, 남자 선수들 이렇게 라켓을 빼는지. 자, 여기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 헤드를 둘러나오면서 헤드를 둘러나오면서 내리는 힘까지 추가하시면 여기서부터 당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당겨서 여기서부터 내리는 힘도 당겨서 그죠? 폭발적으로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손목에 강한 코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 코킹으로 임팩트를 발사를 하는 거죠. 이 코킹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하면 어렵다고 하시면 장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의 장전. 보시죠. 손목의 장전을 토대로 강한 임팩트를 여기서 코킹을 그죠? 풀어주면서 임팩트를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가로 스윙의 예, 비밀입니다. 예. 가로 스윙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공을 플랫한다고 플랫하게 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예. 이 가로 스윙이 여러분들이 가로 스윙이 그죠? 버트캡을 라켓이 버트캡이 니드하는 게 아니라 당겨주는 느낌으로 니드를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공을 당겨친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당겨친다. 그죠? 우리 미는 힘이 아니라 당겨서 치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기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하루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